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5클릭 시간입니다. 한 택배기사가 쉽게 파손될 수 있는 대형 전자제품을 현관문에 기댄 상태로 두고 갔다는 사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현관문 막은 택배입니다. 며칠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배 배송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문한 TV가 현관 출입문을 막고 기대어 세워져 있습니다. 배달 장소는 입구에서 6계단 내려가는 반지하 빌라 1층이라고 하는데 혼자 사는 어머니 댁에 오래된 TV를 바꿔드리려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A씨는 옆에 벽에 세워두어도 되는데 저렇게 두고 가면 문은 어떻게 열며 열었다 하더라도 뒤로 엎어질 텐데 정말 너무하다면서 택배 때문에 안에 계신 어머님이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는 고객센터에 연락해봤지만 TV 놓을 공간이 없어서 그랬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공간이 없기는 벽면이 훨씬 넓은데 무거운 물건 시켰다고 보복한 듯 고의라기보다는 바쁜 와중에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